현대 조직은 과거 조직에 비해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직접 고용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인력 서비스 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간접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조직과 조직 구성원 사이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PEO는 전문직 인력 서비스 조직을 뜻합니다. PEO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증가, 고용 형태의 다양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라는 배경 속에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까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과거 인력 서비스 산업 초창기에는 낮은 직급의 사무직 노동력만을 공급했지만, 현대에는 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과 직급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EO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고객사의 직원 고용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은 PEO의 직원 고용을 위탁함으로써 큰 부담인 여러 규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EO는 경영진을 정부의 규제와 내부의 소속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기업 경영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지식 노동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전문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노동자에게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생산성 증가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